그래서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 또 한 번의 선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영석에서 300신 탄석.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마크롱 대통령의 신당 앙마르슈가 60%의 의석을 휩쓸었습니다. 좌우 양대 정당은 몰락했습니다. 39살 마크롱의 돌풍, 그 근원지는 뭔지 판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잡은 손. 마크롱 대통령이 스트롱맨을 악수로 제압합니다.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 미국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하자 마크롱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문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를 비꼰 겁니다. Make our planet great again. 또 한 명의 스트롱맨.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앞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Et donc toute utilisation d'armes chimiques fera l'objet de représailles et d'une riposte immédiate en tout cas de la part des Français. 영국 메이 총리도 마크롱의 돌직구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최연소 프랑스 대통령. 그의 도전은 총선으로 이어집니다.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오자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믿기 힘든 결과. 창당 1년 4개월밖에 안 된 신생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 했습니다. C'est une bonne chose, c'est ce qu'on souhaitait. Hein. C'est important pour nous, je pense que ça nous permet d'être indépendants vis-à-vis de toutes les autres formations politiques. 남녀 반반. 선출직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이 절반. 평균 나이 46세. 앙마르슈는 공천 혁명을 시도했습니다. L'Assemblée nationale sera profondément renouvelée, plus diverse, plus jeune, forte de parcours professionnel, associatif et politique variés. 마크롱 대통령은 사회당 출신 의원 24명을 공천하고 최대 적수인 공화당 소속 인사를 총리로 지명하는 등 좌우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l y a un an, personne n'aurait imaginé un tel renouvellement politique. Nous le devons à la volonté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앙마르슈는 전체의 60%에 달하는 351석을 확보했습니다. 과거 여당이자 제1당이었던 좌파 사회당은 200석을 넘게 잃고 존폐기로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1, 2차 투표 모두 50%에도 못 미치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 프랑스인들의 정치 불신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내건 노동개혁도 노동계의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Nos adversaires dans l'histoire et dans la société semblent remporter une victoire qui paraît écrasante. 대선에 이어 총선까지 휩쓸 마크롱의 거침없는 질주.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판 포커스였습니다.